한번 남대문 열린 적 있어요. 어머, 어. 열려서. 전 모르고 되게, 되게 발라드였어요. 아, 그게 또 발라드였는데. 어떻게, 어떻게? 앞에 계신 팬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.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렇게 하라고. 그리고 내가 노래를 지금 잘 못 부르고 있나? 그래서 아, 한 키 올리라는 줄 알았는데. 키를 올려라, 키를. 무지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열려있는 거야. 아. 심지어 하얀색 바지, 하얀색 그거였거든요. 송곳이, 송곳이. 송곳이 빨간색, 송곳이 빨간색. 어머!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이 이렇게 됐죠. 손이 이렇게 끝까지. 아니 잠그면 안 돼요? 잠그도 잠글 수가 없는 타이밍이에요. 잠그려면 네. 이렇게 한 다음에 야, 빨리 박자를 맞춰. 아니 그럼 왜 끼워요 이거를? 아이고, 이렇게 하자고 괜찮아요. 자, 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재밌네요. 짤도 준비를 했습니다. 예. 짜리야. 뭐가 있어? 나 실수한 거 되게 많을 텐데. 뭐? 아, 가사. 뭐라고요? 저 때 병원하기 직전에 찍어다. 병원하기 직전에 찍어다. 저 가리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정말요? 와. 저거 했을 때 인터넷에서는 이슈였어요. 뭐라고요? 멋있다고. 멋있다고? 멋있다고. 에이,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. 그 시대에는 저게 되게 파격적이었거든요. 잠든 게요? 우리는 정말 열심히 잘 부르면서 저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하는 게 되게 이슈였다니까. 그 마지막에 혼자만 생각하면 들어가.